이제 어쩌실 겁니까? 이게 다 서방님 때문입니다. 서방님 대신에 연선이가 절 지키느라 절이 된 것이 아닙니까? 만약 연선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앞으로 제사밥은 다 드신 줄 아십시오. 마침 좌부 승지 영감을 뵈러 오는 참입니다. 저를요?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 혹 면식이 있으십니까? 아는 아이입니다. 좌부 승지 영감께서 공경에 처한 이 아이를 도우시려다 부채를 잃어버리셨다 해서 부채도 돌려드릴 겸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. 아, 이것이 제 부채였군요. 안 그래도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더니 저 아이를 도와주다가 잃어버렸군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집 식솔이니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나라 최고 가문의 좌부 승지 영감께서 한미한 평민 아이와 괜한 구설에 오를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일은 없던 일로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.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것에 반상의 법도가 따로 있겠습니까? 혹여라도 저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다시 도울 것입니다. 어찌되었건 정녕 무인께서 손수 제 부채를 챙기시게 해드려 송구합니다. 별 말씀을요. 자,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살펴가시죠. 가자.